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장산리. 자, 보이시죠? 용화구장 아름다운 시절 촬영 장소입니다. 우리가 여기를 온 것은 물론 여기 굽이굽이 보이는 섬진강의 모습도 멋있고 아름다워서이지만 또 하나 여기에 오면은 아주 특이한 나무 한 줄을 볼수 있습니다. 연해 동네에 갔으면 당산나무다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한 줄, 또 옆에 나란히 또한 줄. 그 다음 이쪽으로도 또한 줄. 이렇게 줄입으로 엉켜 있는 나무도 있는데, 자, 이쪽으로 한번 보면은요, 나무가 땅에서 자라다가 흙을 잃으면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,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무 뿌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거대한 나무도 있어요. 자, 이 나무 사실 좀 작아 보일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. 이렇게 지금 사방으로 완벽하게 팔방근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,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분재에서의 팔방근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연에서 아주 오래된 나무들한테서도 이 팔방근이 된다. 그러니까 저쪽은 노출이 되었고요. 지금 이쪽은 노출이 안 되었는데, 이쪽 노출이 안된 쪽, 요런 쪽으로는 지금 흙 속에 묻혀 있어서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지, 사실은 저쪽과 마찬가지로, 그리고 또 이쪽을 봐도 나무가 완벽하게 팔방근을 이루고 있죠. 제가 이 재배목과 자연목, 이 구별을 팔방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사실 이런 나무를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느껴진다라고 할 정도로 이 나무 팔방근은 대단합니다. 그런데 이 뿌리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. 자, 다음 화면으로 보시죠. 이 거대한 나무는 사람이 한 아름 두 아름 저 뒤로 지나가는 아이들하고 비교가 좀 돼서 보이죠. 그런데 이 나무 뿌리 한번 보실까요? 자, 지금 이잎 사이로 햇볕이 비쳐서 밝게 빛나는 부분을 보면은 이 두 나무 뿌리가 완전히 하나로 붙어서 암벽처럼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나무를 보면은 글쎄요, 한두 아름 정도 될까요? 이 나무 그러는데, 위에서 볼 때는 이렇게 암벽처럼 느껴지는 뿌리가, 자, 이렇게 보이는 뿌리들 보이죠? 보이는 뿌리가, 저 밑으로 가면은, 밑에서 다시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, 오, 이런 게 있어?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데, 자, 지금 이쪽으로는 좀 이렇게 죽었죠. 죽어서 이렇게 지금 한쪽이 다 썩어 가지고 세멘트를 발라서 보를 해놨는데, 아우, 이렇게 해서 나무가 사는 것이 아니죠. 저쪽 가까운 데 여기 한번 볼까요?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시멘트를 바른 다음에 다시 또 안에서 썩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. 나무를 살리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땜질 작업을 해놨는데, 이 시멘트로 이게 어설프게 땜질 해놓은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
반쪽으로 보여줍니다. 그리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지요. 자, 어쨌든 이쪽으로 보면은 자, 이렇게 지금 나무가 뻗어 나가는데 이 뿌리가 이 생명의 뿌리가 자, 한 걸음, 두 걸음, 세 걸음, 네 걸음, 다섯 걸음 해서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. 그래서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니? 저 끝까지 이어져요. 저 끝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보니까 대략 한 10m 정도 그러면서 이 나무가 그 위에서 볼 때는 한 그루 한 그루 서 있는 것 같은데 세월이 오래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? 뿌리와 뿌리가 얽힙니다. 자, 보면은 여기가 이 요 나무에서 나온 요 나무에서 나온 뿌리, 그 다음에 요 뿌리는 자, 요 나무에서 나온 뿌리예요. 그래서 요 나무에서 나온 뿌리가 쭉 이렇게 능선 산 능선처럼 뻗어 내려가지고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한참을 내려갑니다. 저 여기까지 내려와요. 이것이 바로 생명의 뿌리죠. 자연에서 이 나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위에 흙이 덮인 그런 부분만 봤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흙이 씻겨져 내려가가지고 그 뿌리가 드러나서 성장하는 전체 모습을 보여주죠. 자, 여기가 지금 구단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서 이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가는데 참 그래요. 이 여기 물줄기를 보고 있으면은 이 자연은 손대지 않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. 여기 지금 손댄 것은 거의 기껏해야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는 요 다리 있죠? 요 다리도 자연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다리가 아니고 이 큰 물이 지면은 이 물줄기가 저 다리를 넘어서 흘러가게 되죠. 그래서 물 숫자 뛰어넘을 월자 해서 수월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그리고 여기 이 강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사람들 사는 모습들이 손에 잡힐 듯 굉장히 정겹게 보입니다. 자, 오늘 비가 잔뜩 온다라고 그래서 긴장을 했었는데 자, 여기서 지금 전 섬진강 전경이 영상 영화처럼 펼쳐지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. 강변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고 사람이 사는 이 길이 또 흘러가고 그리고 그 길이 흘러가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집들이 섬처럼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. 섬진강의 모습 중에서 여기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사진 찍는 사람들은 영상을 이런 식으로 잡죠. 이렇게 나무 일부 좀 넣고요.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, 자, 화면 한번 보시죠. 자, 그리고 천천히 화면을 돌리면은, 아까 그 생명의 뿌리를 찍었던 나무들이 지금 전면에 보이는 굵은 나무 세주입니다. 두 나무는 반대에 서 있고, 한 나무는 옆으로 옮겨갔는데, 제가 볼 때는 이 나무는 팽나무 같아요. 팽나무인데 위로 보면은 이렇게 굵은 가지가 잘리고 했던 것처럼 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런 나무들입니다.
그렇게 바라보는 섬진강. 오늘도 모처럼 섬진강 나들이를 나와서 여러분한테 시원한 장마철에 좀 보기 힘든 시원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. 이상 예솔지기 이재룡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